미니 스커트를 입으려면 다리도 예뻐야 하고 무릎 라인도 예뻐야 합니다. 그런데 샤넬 라인, 그러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지방이 많이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하고 지방흡입을 선택을 했는데 흉터 때문에 더큰 고민거리를 안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샤넬 라인 지방흡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인트로 보고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한입니다. 우리가 예쁜 다리라고 하면 보통 얇은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11자로 뻗은 곧은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허벅지가 조금 비만이라서 지방흡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지만 여기 무릎 안쪽 라인, 그러니까 샤넬 라인이라고도 하죠. 여기가 예뻐지고 싶어서 지방흡입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 샤넬 라인을 지방흡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 부위를 함부로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지방을 빼려면 보통 무릎 아래쪽에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면 흉터는 어떻게 되냐고요? 수술하기 전에는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지방흡입 흉터. 대부분은 흉터의 크기가 크지 않아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부위의 흉터가 유난히 눈에 잘 띄면 어떨까요? 보통 허무,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허벅지, 엉덩이, 무릎을 흡입을 하는 수술을 받게 되면, 무릎의 지방과 샤넬 라인의 지방을 뽑기 위해서 무릎 안쪽에 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 흉터가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생기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모든 지방 흡입 흉터는 이렇게 양측성으로 생길 경우에 눈에 굉장히 잘 띄어요. 샤넬 라인 지방 흡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바로 흉터입니다. 이렇게 흉터가 너무 잘 보이면 반바지라던가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통증입니다. 뭐 너무 아파서 고생하고 이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지방을 이렇게 다 빼버리면 이렇게 걷다가 무릎이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지방은 무릎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생길 수 있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쿠션과 같은 역할도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을 싹다 뽑아버리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뽑으려다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만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량. 이게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원홀 지방흡입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배꼽 아니나 음모 안에 작은 절개를 하고 무릎까지 쭉 내려가서 흡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캐뉼라가 약한 30cm 정도 내외인 반면에 저희가 사용하는 건한 60cm가 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무릎 안쪽까지 쭉 내려가서 샤넬 라인을 완벽하게 흡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흉터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무릎 안쪽 샤넬 라인을 흡입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샤넬 라인을 잘 뽑는 건 허벅지 지방 흡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만 선택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허벅지에서 무릎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 이 종아리로 이어질 때 다리가 더 반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샤넬 라인 아래에 지방을 이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반듯한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렇게 오다리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이 부위에 지방을 이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